도시에서 살다가 처음 추도에 들어왔을 때 부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부부를 따뜻하게 안아준 마을 사람들 덕에 이제는 어엿한 섬사람이 되어 살고 있다. 이거 다 가지고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거 그물 만들 겁니다. 이거는 다 쓸 수 있거든요. 안에 이제 고기 잡는 그 그물만 교체하고 이거 다시 이제 그물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 가져가야 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물을 이제 그물이 많이 떨어진 걸 가져가면 고기가 더럽어서 안 걸린다 하고 가쁩니다, 고기가. 고기 종류에 따라 그물도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춘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물을 직접 만들고 손질한다. 오랫동안 바다일을 해온 어부들도 쉽지 않은 작업. 그래서 춘우 씨는 열심히 동네 어르신들을 따라다니며 배웠다. 사람보다도 고기가 영리했어야 그물 코를 갖다가 제대로 안 만들면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동네에 계시는 그 김영일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 지금은 할아버지 되신데 그분한테서 배웠거든요. 그분은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바다 생활 안 하시는데 그분이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예 가르쳐 줬습니다, 나한테요. 그래 그 배를 한 그 할아버지한테 비우기 위해서 한 3~4년 정도를 그 할아버지 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덕에 요리사에서 어엿한 어부가 된 춘우 씨. 하지만 아직도 바다가 무서울 때가 많단다. 날씨 안 좋으면은 이제 내 같은 경우는 그래야 뭐 아무리 그 경험이 많다 해도 바다는 겁이 나더라고요. 바다 안 가면은 또 이런 걸 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하고 뭐 또 그 산에 가서 뭐 나물 채취하고 이래 가지고 돈은 버리는데. 그때 낮잠을 잔다던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다. 오늘 아침 좀 열어줄 거다. 아주 춥지. 그래 봐라 그래. 팔아줬는데. 추운 바닷바람에 몸살이 난 정순 씨. 바다 나가셨다고 오시. 피곤하시죠? 못 죽어 살아요. 그다가 갖다 줘요. 그런 아내를 보면 남편은 늘 미안하다. 장모님들께서는 이제 딸이 가서 호강하고 살기를 바라지. 아이가 그건 내 좋아서 하는 긴데. 그것도 또. 안 그렇다. 그런 거가 말하면 안 돼. 그날 오후 마을 아주머니들이 나무를 채취하러 산에 올랐는데 피곤해하던 정순 씨 산에 오자 생기가 돈다. 우와, 이거 삼겹살 딱 싸면 맛있겠다. 이쁘죠? 고사리. 이게 뭐예요? 고사리. 몇이나 있구만. 아, 못 보네. 응, 그거 하나 있네. 언니야, 손. 그 캔들 바로 앞에 칼. 바다 가면 내가 치고 산에 오면 내가 이긴다. 내가 삼중 출신 아이가 조그마한 눈만 붙을 때 내가 산에 쫓아다니는데. 지리산 산골이 고향인 정순 씨는 산나물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 이게 수석 안에 있는데도 보이세요? 여기 있네. 서서히 올라가 있다. 여기 있네. 줄기. 줄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저기 재배한 거는 이 줄기가 짧아요. 짧고 이것도 안 크고. 근데 이제 자연산은 지나간 대로 크니까 이게 뭐 완전 내 키 한 줄이. 그런데 아주머니들 사이에 남편 춘우 씨도 껴있다. 정순 씨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닌단다. 바다에서는 그래도 뭐 고기가 잘 안 잡힐 타임이 오늘은요. 근데 산에 오니까 시나물이 큰 거 캐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또 있나? 운동도 적당히 아까. 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니 봐라, 각시를 잘 만내놓은 게 이런 것도 알고. 아이고 이 참 춘우야, 니가 도시 살았으면 이걸 웃지 알았겠네. 고맙다.
야. 모자 떨리고 하는 게. 사냥 와서 뽀뽀하는 사람 또 오르고 있겠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부부의 애정 행각. 정말 추도 최고의 닭살 부부다. 우리 사람은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나는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반대시네요. 예. 물과 산. 예. 이제 바다 가자 이러면 이제 두 사람이 안 자는다가도 자는 척하고 힙으로 하늘을 올려놓고는 가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워가지고 나온다. 에이, 갑시 프라이버시가 있지. 웅디로 하나 짓기 들다. 그래가 되노. 목이 뻐근한 정신은 손바닥에 하면 되는 기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대봐라, 내 해줄게. 그날 저녁 아내를 따라 산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춘우 씨가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다. 여기는 일이 좀 고되다 아닙니까? 노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어깨 쪽지도 아프고 장딴지도 아프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다 해가지고 이 서민대 일일이 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를 못 가니까. 피곤하면 쉬어도 될 텐데 바다건 산이건 두 사람이 꼭 함께 해야 하니 이렇게 몸살이 나기 일쑤다. 옛날에는 혼자 잘 있었어요. 낚시도 혼자 다니고 또 놀러 가는 것도 혼자 다니고 그래 잘 했는데 이제는 뭐 혼자는 못 있겠어요. 이제는요. 오른손 왼손 같은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 이것도 없으면 불편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 자, 같이 옆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